오늘 오전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차장님 오늘 공약주 뭘 꼽고 계세요? 네, 뭐 일본에 우리가 예전에 그 국진이빵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대 최대 인기남이었죠. 그래서 이제 빵까지 출시됐던 상황인데요. 그 일본에 그 JYP 엔터테인먼트의 니쥬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지림 걸그룹입니다. 오늘 종목은 JYP 엔터인데요. 1분기 실적은 뭐 다소 컨센서스가 낮았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부합할 것으로 봅니다. 1분기 활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약 80억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요. 앨범 판매량은 29만 장, 전년비 7% 정도 다소 빠지면서 음반 매출이 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이제 음원 매출의 해외 공급 확대와 니쥬 음원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면서 59억 원을 예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공연 부재나 그다음에 그 아티스트 활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먼트 매출 감소폭은 15% 정도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1분기 잠잠했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로 인해서 다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기관 외국인이 대규모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2분기 이후에 주가에 대한 신호탄을 올린 것 같습니다. 통상 비수기였던 1분기를 지나서 2분기에는 전체 라인업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7일 니쥬가 싱글 앨범을 발매했고요. 데이식스나 잇지, 트와이스, 트레이드 키즈, 2PM 모두가 이번 2분기에 컴백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니쥬 싱글 2집 초동 판매량이 32만 장을 기록하면서 첫 싱글 판매량, 전체 판매량 31만 장을 상회했습니다. 발달한 활방으로 전체적으로 앨범 판매 점유율이 회복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 갓세븐, 스트레이키즈가 활동을 하면서 점유율 15%를 기록했었는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쉽지만 갓세븐 이탈이 됐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점유율은 10%를 예상합니다. 이에 이제 전체적으로 2월에 지난 2월에 체결된 중국 음원 계약의 계약금 증가분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방영되면서 갓세븐 이탈을 이제 방어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신규 계약 효과만 보더라도 해외 음원 매출이 분기당 2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29%를 뭐 달성하면서 JYP 엔터 상당한 이익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확인시켜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텐츠 중심의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크고 엔터 본업에 집중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스트레이트 키즈의 성장이 가파르고요. 또한 이제 내년까지 국내 라인업 추가가 될 것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 일본과 중국에서 현지 아이돌이 신인 그룹이 이제 데뷔하면서 내년까지 신인 모멘텀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영업이익률도 33%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 JYP 엔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유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전 아티스트 라인업이 출동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 진입할 것을 보고 있겠고 2022년까지 수익성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목표가는 4만 5천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를 봐도요. 최근에 계속 그 고점이 낮아지다가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6%만 넘게 올랐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그리 매수를 하면서요. 네, 전체적으로 네.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전체 아티스트의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제 갓세븐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체에 대한 어떤 다소 다운사이즈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1분기가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갓세븐 이탈이 다소 아쉽지만 전반적인 그 중국 음원 계약의 계약 증가분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갓세븐 이탈을 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올라온 부분 그리고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신인 그룹들의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가 부분은 충분히 우상향 그림이 시작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가 변곡점 상승으로의 변곡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장님께서 호텔 신라 그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